네, 안녕하세요. 닥터 스키니 최보현 원장입니다. 네, 주름 때문에 보톡스 시술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예전에는 근육층을 잡아서 주름을 잡는 근육 보톡스를 주로 했는데요. 근육층을 잡다 보면 근육 움직임이 제한되면서 표정이 좀 어색해진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은 스킨층에다가 보톡스를 주사하는 더모톡신 시술을 많이 하는데요. 이 더모톡신은 근육층이 아니라 스킨층에 보톡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근육의 움직임은 크게 제한되지 않으면서 스킨층만 타이트닝이 돼서 주름이 펴지는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더모톡신의 시술 방법도 참 다양합니다. 정말 스킨층만 잡는 방법이 있고요. 스킨층을 주로 잡되 필요한 부위는 근육층으로 같이 잡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주사 간격을 넓게 할 수도 있고 아주 촘촘하게 시술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자, 어떻게 시술받는 것이 효과를 극대화시키면서 또내 피부에 맞는 시술 방법일까요? 자, 오늘은요, 이 더모톡신의 디테일한 시술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네, 더모톡신은요, 스킨 보톡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스킨층이 타이트닝 되면서 다양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잔주름이 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잔주름이라는 것은요, 표정을 짓지 않고 가만히 있었을 때에도 존재하는 미세한 잔주름을 말합니다. 이런 잔주름이 쫙 펴지게 되면요, 피부 표면이 굉장히 매끈매끈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는데요. 자, 잔주름은 보통 이마나 눈 주변에 많이 생기죠. 특히 이마의 경우에 더모톡신을 하시게 되면 잔주름이 쫙 펴지면서 이마가 반들반들 해지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모공이 쪼여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스킨층이 전반적으로 타이트닝이 되면서 모공도 같이 쪼여주기 때문에 모공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요. 또 모공에 직접 한땀 한땀 주사를 하다 보면 보톡스가 피지 분비량을 줄여주기 때문에 모공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단, 모공이 아예 없어질 수는 없고요. 이 늘어진 모공이 쪼여드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자분들의 경우에는요, 화장을 하면 모공 하나하나에 막 화장이 끼던 느낌이 좀 덜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스킨층의 리프팅 효과가 있습니다. 자, 더모톡신을 주사할 때 부위별로 주사하는 깊이가 다른데요. 보통 얼굴 외곽 테두리 부분은 주사 깊이를 좀더 깊게 주사해서 전체적으로 스킨층이 리프팅되는 효과를 보게 합니다. 자, 이마 테두리에 주사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이마 피부가 좀 처지고 내려와서 눈꺼풀이 약간 덮이던 느낌이 위로 타이트닝되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턱라인 테두리에 쫙 주사를 하게 되면 역시 리프팅 톡신의 개념입니다. 아래쪽으로 이 턱라인을 끌어당기는 피부에 힘이 풀리면서 턱선이 올라붙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턱라인 살이 좀 많으신 분들은 턱라인 더모톡신만으로 턱선이 다 올라붙기는 어렵겠죠? 이 피부 깊숙한 곳부터 같이 올라붙어야 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요, 울쓸한한 유테라와 같은 이런 리프팅 레이저를 같이 해주셔야 더큰 효과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보통 턱 보톡스의 경우에는요, 어느 병원 이건 시술 방법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네, 이 저작근이라고 하는 턱 근육에 보톡스 50유닛을 4포인트 정도 주사하는 방법으로 시술 방법이 어느 병원이나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런데 더모톡신의 경우에는 병원마다 시술 방법이 굉장히 다른 편입니다. 자, 먼저 이마의 경우에는요, 잔주름을 최대한 펴서 좀 반들반들하게 매끈한 피부가 되도록 하는 것이 만족도가 높은데요. 자, 이런 효과를 보시려면 더모톡신을 매우 촘촘하게 여러 포인트 주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촘촘하게 시술하지 않으면 피부가 좀 매끈해지는 효과까지는 보기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눈가의 경우에는요, 그냥 눈가 근육층만 몇 포인트 잡아서는 잔주름까지 다 잡기는 어렵고요. 역시 스킨층을 촘촘하게, 그리고 눈 밑의 경우 나노니들로 눈밑 미세한 주름까지 촘촘하게 주사가 들어가야 전반적으로 눈 주변의 피부가 매끈해지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요, 시술 후에 눈뜨기 무거움이나 또 눈가 표정에 어색함이 없도록 이 눈썹 위에 몇 미리의 주사를 할지, 그리고 눈가나 눈밑 몇 미리의 주사를 할지를 좀 신중히 생각해서 결정을 해야 하는데요. 자, 이런 부분이 그냥 눈대중으로 또 감으로 주사하기에는 시술의 만족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더모톡신 시술을 할때 디자인 더모톡신 시스템을 도입해서 항상 이 디자인 펜과 자를 가지고 시술을 합니다. 눈썹이 몇 미리의 시술을 할지, 그리고 눈가 몇 미리의 시술을 할지 자로 정확하게 재서 디자인을 하고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더모톡신의 다양한 효과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아무리 효과가 좋은 시술이라고 해도요, 내 피부 타입이 더모톡신으로 효과를 좀 많이 볼 피부 타입인지 이곳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더모톡신으로 스킨층이 쫙 타이트닝이 될때 얇은 피부가 더잘 펴지겠죠? 자, 그러면서 또 반들반들해지는 효과까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반면 두꺼운 피부는 확 펴지는 효과가 좀 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건조한 분들이 효과가 더 좋은데요. 피부가 건조하면 잔주름이 잘 생기죠? 그러니까 더모톡신으로 이 잔주름이 펴지는
피부에는 전후 변화가 크게 해야 됩니다. 반면 여드름성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요, 유분기가 많기 때문에 잔주름이 잘 안 생기죠. 그러니까 더모톡신으로 전후 변화가 덜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더모톡신의 피부 타입, 뼈 시술 방법, 또 효과가 좋은 피부 타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보톡스 시술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라면 나의 피부 주름 상태, 또 피부 타입을 좀 판단해 보시고 그에 맞는 시술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요 이 더모톡신의